지난주부터 계속 뭐라 할까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이슈였지요. 유난 면담. 유난 독대였는데 유난 면담으로 바뀌더니 오늘 결국 4시 반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갖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했죠. 그리고 사물이도 방송을 했습니다. 만나봤자 별거 없을 거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번에 만나가지고 윤석열이 한동훈과 대화를 해서 거짓말이라도 쇼라도 하면서 김건희에 대해서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본래는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했어요. 아, 요번에 한동훈이 윤석열 만나기 전에 계속 김건희 얘기했었는데, 아이, 뭐라도 하나 하겠지. 김건희의 외부 활동 금지는 아니더라도, 뭐 외부 활동을 줄인다거나, 사과. 아, 사과는 할수 있잖아. 사과. 아니면은, 김건희 라인들 정리하는 문제. 뭐 그런 거할수 있잖아. 그런데, 오늘 결과는 뭡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오늘 결과거든요. 저는 그럴 걸 말씀드렸죠. 왜냐면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회담 막 하루 이틀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자기 남편을 막 오빠라고 부른다거나 그것도 이상한 거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야, 이거는 뭐안될것 같은데? 또 윤석열도 한동훈 만나는 게 전혀 무슨 진정성을 가지고 만난다거나 아니면 당대표로서 예우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굳이 우리는 독대가 아니야. 면담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뭔가 두 사람이 만나기 싫은데 둘 다. 한동훈도 지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동훈도 아마 오늘 만나가지고 아, 윤석열이 갑자기 막 내가 얘기하는 거다 받으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한동훈은 윤석열과 계속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거든요. 같이 있어봤자 지지율 20% 나오는 대통령하고 같이 뭐 하려고요? 그래서 내심 윤석열은 만나기 싫은데 사실은 요번에 선거에서 금전 같은 거 강화 진당에 만나면은 본인이 조금 가지고 놀면서 야, 너 잘못하면 날려버린다 막 그러고 싶었는데 결국은 뭐 금정 강화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만나기 싫은데 안 만날 수는 없고. 한동훈도 지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아, 만나기 싫었을 거예요. 저 만나봤자 뭐해. 저 만나갖고 저 새끼랑 같이 이렇게 한 팀이라고 줘봤자 나 도움 될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결과였어. 오늘 만나갖고 아무것도 없었어, 오늘. 한심하죠. 그런데 만남 이후에 대통령실이 서로 만난 거를 이제 사진들을 공개를 했지요. 사진.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요. 사진이 9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9장. 9장이 올라와 있는데 크게 두 파트죠. 하나는 만나가지고 둘이서 대화하기 전에 야외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야외에서 뭐 걸어다닌 사진. 뭐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이죠. 야외에서 찍은 사진 7장. 7장. 그리고 실내에서 실제로 면담하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2장. 대통령실이 공개한 거예요. 이 2장. 아, 난 근데 이 사진 보고 놀랐어요. 깜짝. 실제로 기사들도 이걸 보고 야, 이거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사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저도 이걸 보고 몰라, 이게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보고, 대통령실이, 여당 당대표를 존중하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대우한다는 느낌이 듭니까, 이게? 이거는 윤석열이 그냥 자기 밑에 사람들, 혹은 참모들, 야, 일로 와봐. 얘기 좀 해. 뭐 그런 분위기죠? 근데 여러분, 한동훈은 참모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당대표는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에요. 시사가 아니야. 부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웃기죠? 윤석열 되게 화나 있어요, 지금. 되게 화나 있어.
한동훈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화나 있고 막 그래 지금 분위기가. 제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편견일 수도 있잖아.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인데 나 혼자 그냥 아 내가 편견인가?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한동훈을 홀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객관적으로 한번 AI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이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물어봤어요. 너가 이 사진을 볼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사진 속세 명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네가 분석해봐. 전문가답게 한번 분석해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분석을 했냐? 아, 이 사진은 회의 또는 공식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것 같대요. 가벼운 식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회의나 논의하는 분위기 같대. 혹은 이거는 무슨 중요한 결정이나 협상 자리 같은데 오른쪽에 앉은 인물, 이거 윤석열 말하는 겁니다. 테이블에 팔을 올린 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나타나 있고 권력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로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대. 반면에 상대방,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앉아 있다는 거야. 음식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물들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냐? 권위적인 인물과 그리고 그에 대한 보호자. 한 사람은 되게 권위적으로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한테 뭡니까? 보고하거나 조언을 듣는 입장. 보고하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라는 거죠. 말하는 입장이 아니고. 야, 잘 파악했죠? 윤석열 만나면은 지가 1시간 중에 59분 동안 얘기한다며. 이 관계는 상하관계 또는 지도자와 그의 참모관계라는 거죠. 참모. 그러니까 챗GPT가 봐도 이거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아니고, 그냥 지도자와 그 참모들. 한동훈은 지금 거의 참모로서 여기 불러와 있다는 거예요. GPT도.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사진은 권위적인 인물이 두 명의 측근 또는 참모와 대화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챗GPT가 봐도, AI가 봐도 이거는, 지도자와 두 명의 참모, 밑에 부리는 놈들, 둘 불러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한동훈이 국회, 여당의 대표로서 온게 아니고, 윤석열한테는 그냥 참모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내 얘기가 아니야. 챗GPT가 이거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봤어. 아, 사실은 이두 사람이 그런 관계가 아니야. 네가 오해했구나. 사실 내가 알려줄게. 본래 이두 사람은 서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좋지 않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였어라고 내가 정보를 줬어요. 저두 사람은 지도자와 참모가 아니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야. 근데 네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저 대표를 환영하는 것 같아? 아니면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뭔가를 판단했으면 그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딱 잘라가지고. 아, 저거는 대표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소홀히 대하는 분위기다. 그 이유가 뭐냐? 우선 테이블 배열과 위치. 대통령의 상대방과 가까이 앉기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팔을 테이블에 얹고 다소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친밀감보다는 우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대통령의 신체 언어는 조금은 냉담하거나 소극적인 소통의 느낌을 주며 상대를 존중하거나 환영하는 태도보다는 형식적인 만남처럼 보인다. 이러고 있죠. 또 회의 세팅과 테이블 세팅도 보면서 뭐라 하냐? 그 앞에 음식과 음료가 약간 놓여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정도이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앞에 놓인 음식 뭡니까? 그냥 보이면 알겠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뭐 다이어트 콜라
간단한 다과인데, 야, 이 다과가 뭡니까, 이게? 아니, 식사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다과 정도 내놓는 건데, 아니, 다과도요. 이게, 아, 한 모금이 먹고 안 먹고를 떠나가지고, 먹고 안 먹고를 떠, 아, 저희 사람 ING의 손님이 와도, 먹고, 이 사람들이 드시고 먹고 안 먹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다가 좀 준비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너무 겸손한 거야? 이거는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지금 사이도 이렇게 좋지 않고, 당대표고, 이렇게 어렵게 만났으면은, 사실은 더 존중하는 모습으로 뭔가 좀, 응? 차릴 수 있는데, 몰라, 이게 그냥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챗 GPT도, 아, 저런 식의 다과는 그냥 형식적인, 상징적인. 사실은, 한잔 콜라라도 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뭐, 그냥 안줄 수는 없으니까,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두 사람의 분위기는 상호 신뢰가 결여된 분위기다. 형식적이고, 소홀히 대하는 태도가 보이고 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내가 딱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야 이거는 굉장히 홀대하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인 게 저의 그냥 악의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AI도 챗 GPT도 아 이거는 굉장히 소홀히 대하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챗 GPT가 지적하지 않은 한 가지가 더 눈에 확 띄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것도 그냥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가 되게 눈에 신경 썼냐면은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홀에 가면은 테이블들이 있고 손님들이 오면은 대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뭐 먼저 하냐? 테이블 보 먼저 깔아요. 이게 기본이야.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무슨 단체 손님도 아니고 한동훈하고 1대1이잖아, 1대1. 물론 정신석 있지만 1대1 만남인데, 1대1 만남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쓰는 테이블에 앉는 거, 이거 맞습니까, 이거? 사실?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잘못된 거야. 아니, 무슨, 뭐 대통령실에 자리가 없겠어? 근데 1대1 만남 하는데, 이거는 아주 여러 명이 왔을 때, 한 거의 20명 정도 있을 때 쓰는 테이블이거든요. 이 테이블에 여기 앉는 것도 몰라. 이게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당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이 자리를 많이 썼어요. 이 홀을요. 여기 언제 썼냐? 지난 7월 24일도 이게 지금 파인그라스거든요. 대통령실 앞에 있는 파인그라스라는 곳인데 그 파인그라스 단체로 오면 많이 씁니다. 그래갖고 지난 7월 22일날 이때 뭐 한동훈, 추경호, 뭐 원내대표 신인 지도부들 왔을 때, 그때 여기서 이렇게 모임 가셨지요. 그때 보십시오. 테이블 보 깔려있지요. 10월 2일날, 한동훈 빼고, 그 원내 지도부, 또 상임위원장, 간사단 만났을 때, 지들끼리, 한동훈 빼고 만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서 만났거든요. 테이블 있죠. 근데, 한동훈 만나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때는 사람들 많이 오니까 깐 거고. 아, 한동훈 혼자 왔잖아. 야, 많이 오고 한명 오고가 뭔 상관이야 지금. 이게 지금 이 만남이 얼마나 사실 시끄럽게 만들어진 만남이고 여당 대표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야 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사진 보자마자 야, 이거는 그 의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 만나게 했는데 억지로 만나는 거죠. 얼굴 보세요, 얼굴. 야, 씨발 잘못하면 때리겠어 한대.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만나갖고 뭐 했습니까? 만나갖고 박정아, 한동훈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어떤 브리핑을 했냐면, 한동훈이 윤석열 만나가지고,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속 과감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인적 쇄신,
그리고 김건희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김건희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과 해명. 그걸 요청했다는 거예요.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어요? 물어보니까 박정아 뭐라고 하냐? 그거는 대통령실에 확인해 봐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두 사람 간에 만나갖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드러나는 거죠. 왜냐면은 둘이 대화가 돼갖고 뭔가 합의가 됐고, 그래서 당을 위해서, 또 지금 국정 운영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김건희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기로 했으면은 뭔가 하기로 했다고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쪽에서 나온 대답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박정아, 대통령실에 알아보세요. 그러고 있죠. 그러면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요, 브리핑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 아예. 아예 없고, 대신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1시간 20분간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를 같이 했다. 이런 동문서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한동훈이가 김건희 활동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인적쇄신 해라.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 설명하고 해명해라. 그거 물어봤잖아. 근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당정이 하나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만남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친한계 쪽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언론이 빈손회동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다. 틀리지 않다. 한동훈은 할 만큼 했고, 이제 공은 용산에 던져졌다. 그게 무서운 것이다. 예,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용산에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어떤 일이, 특히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조선일보는 뭐라고 할까? 조선일보도 저녁 늦게 10시 넘어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한 80분 회동 빈손 어렵게 만나 할 말만 하고 끝났나. 조선일보도 이번 회담이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회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한겨레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 하나를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한겨레는 뭐 한동훈이가 뭐 인적쇄신, 김건희 활동 중단, 뭐 해명 요구했다 이걸로 끝났죠. 조선일보는 하나 더 보도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민심을 전달하며 대통령실 인적쇄신 등을 이야기했더니 윤석열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뭐 한겨레나 경향에서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야, 이걸 들으니까 이 사진이 이해가 되죠. 윤석열이 이해가 되지. 한동훈이가 여론도 얘기하고, 지금 김건희 문제 보통 문제 아니다. 인적쇄신 해야 된다. 활동 그만 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윤석열은 납득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얼굴이 그렇잖아, 얼굴이 지금. 얼굴이 납득이 안 되는 얼굴이죠. 이 새끼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씨발 그냥 한대 쳐버릴까 보다. 지금 거의 그런 표정 아닙니까? 한대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조선일보 보니까 이해가 되죠. 납득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렵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담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회담이 돼버린 거예요. 난 놀라워요, 근데. 근데 대통령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들이 연일 터지고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특검법 올라가 있잖아요. 실제로 지난번에 반란표 4개 나왔잖아. 반란표 4개 나왔는데 한동훈 측에서는 요 4표는 우리 쪽표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쪽 표가 아닌 게 4개 나왔고, 요번에 한동훈 쪽에서는 지들은 무슨 한 20명 모을 수 있다 그러고 있잖아. 조경태 다음에는 50명이 모이자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측에서
몇 표만 손 들어도 김건희법 통과되는 거거든요, 특검?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저럴까? 야, 너무 나는 뭐 아무 결과도 없을 줄 알았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진짜 빈손으로 끝날 거라고 정말 놀랍지요. 뭘 믿고? 이상해. 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개. 하나는 뭐냐? 오늘 한동훈과 윤석열이 만나기 전에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그 최고위원 회의가 있으면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모두 발언. 근데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어떤 말을 했냐? 뭐 경제 얘기 같은 거 했어요. 요번에 노벨 경제상 받은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포용적 정치적 막 갈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이 무슨 뭘 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네가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협조할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한동훈과 윤석열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아니 독대면 어떠고 면담이면 어떠냐? 우선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잘 만나고 와라.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9시에 9시에 한동훈한테 윤석열 잘 만나시고 윤석열 만난 다음에 우리 여야간에도 대화 좀 합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9시에 이렇게 그냥 모두 발언으로 던진 거야 그냥. 근데 3시간 만에 여당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공식 입장이 박정하 대변인이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언론을 통해 갖고 아 이걸 공개를 했죠. 뭐라고?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나온 게 없거든요. 아니 여야 대표 만나는 것도 사실 지난번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던진 거야. 그러면은 좀 밑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런 서로 이제 어떤 의제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상의하고 그런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체적인 조율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동훈 비서실장이 아예 언론에 다 공개해버려서 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렇게 막 얘기 안 해요, 원래. 뭐가 계획이 잡히고 어떤 의제를 할 건지 논의하고 그러면서 야 이건 대화할 수 없지 하면서 깨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만나겠다는 거 아니야, 무조건 우선은. 근데 이거를 왜 얘기했냐고 갑자기. 윤석열 만나기 전에. 윤석열은 4시 반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오늘 윤석열 30분 늦게 나온 거 아시죠? 물론 뭐 이런저런 핑계 댔지만 오늘 윤석열 한동훈 30분 기다리게 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윤석열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뭐 문자 한 겁니까? 아, 나 이재명 만나기로 했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만나기로 했어. 아마 내가 볼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을 거다. 대화 안 되면은 나 이재명 만나가지고 특검 얘기한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거를 굳이 왜 오늘 얘기했을까? 그냥 뭐 윤석열 만나러 가니까 진짜 덕담으로 잘 만나고 오고 만나고 오면 나도 만나자. 그냥 던질 수도 던진 것도 있지만 한동훈이 윤석열 만나러 가는데 한석훈한테 칼 하나 쥐어주는 거죠. 동훈아, 너 만나러 가는데 저 새끼가 말안 들을 수 있으니까 야. 내가 너 갔다 오면은 만나 줄게. 이거 나 만난다는 거 그거 이용해갖고 가서 한마디 해.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실은 윤석열은 신경을 안 써요. 그거 몰라 씨발. 만나든지 말든지 너랑 이재명 만나서 뭐할 건데? 뭐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만나갖고
얘기를 해야죠. 전 그래서 요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딱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짜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제. 특검을 막으려면은 김건희를 검찰이 기소했어야 되고, 요번에 윤석열이 한동훈 얘기 받았으면은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특검에 대해서, 아이, 뭐할 만큼 했는데, 아, 검찰이 기소도 했고, 윤석열이 지금 뭐, 김건희 활동 안 하게 하겠다. 인사 비선 라인, 김건희 라인들 없애버리겠다. 지금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겠다 하는데, 뭘 특검이야? 할수 있는데, 뭐 하나 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뭐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얘기하고 주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전 그래서 요번에 어차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만나갖고 이런 논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한동훈과 윤석열 만나기 전에 있었던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이게 웃겨요. 이게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예정되어 있지 않던 회의거든요. 오늘 갑자기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했어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여기에 뭐 나온 기사 보면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추경호, 주호영, 뭐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김도읍, 박대출, 안철수. 뭐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이현승 같은 4선 이상 의원들이 오늘 모였다는 거죠. 모여가지고 당정 합심. 아, 당이 한 목소리 내야 된다. 당이 합심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아씨, 갑자기 왜? 아, 당이 당연히 한 목소리 내야지. 한 목소리 내야 되는데 한동훈이 오늘 이재명 만나기로 했고. 그 윤석열 만나러 딱 갔어. 근데 그 사이에 왜 갑자기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목소리 내야 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했을까? 난 이것도 웃겨요. 이게 오늘 제가 알기로는 준비돼 있지 않았던 계획이 없던 걸 갑자기 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 그만큼 지금 당내에서 친윤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 요번에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안 받을 것 같고,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닌데? 한동훈이 또 윤석열, 이재명 만나갖고 뭐 할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면담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었고, 빈손 홀대 면담이었다고 할수 있고, 결국 이거는 김건희 그 특검법, 세 번째 특검법 발의됐는데, 이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뭐라고 할까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사실은 좋은 조건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정치력을 보여줘야죠.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더 보여줘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이번 특검법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앞에 있던 특검법 내용들 다 포함하고 거기 플러스. 또 뭐가 있는 겁니까? 공천개입 문제도 포함되지만 검찰 김건희 수사했던 이 검찰 새끼들도 요번에 특검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과연 제대로 수사했어 안 했어? 이거 꼭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실이 진짜 김건희 문제는 완전히 언터처블 어떻게 건들 수도 없나 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하여간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